전설적인 체조 선수 시몬 바리스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회에서 토요일 코하이드레이션 클래식에서 꽉 찬 집 앞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체조 슈퍼스타는 시카고 외곽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테이트의 우렁찬 군중 앞에서 유찰봉에서 리사 0점 통영대에서 리사 8점 마루 운동에서 리사 9점 도마에서 1어 4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스는 요철봉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바이스는 경기 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기 위해 e스포츠를 중단했던 것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믿고 포스터를 만들었고 관중 속에서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이 7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여러 종목에서 기권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스는 왜 복귀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도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즉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여기에 다시 나와서 첫 단계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믿습니다. 그녀의 점수는 이전에 어스 클래식이라고 불렸던 코어 하이드레이션 클래식에서 경쟁자 조던 칠스, 리앤 왕, 그리고 케이틀린 종보다 앞섰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루 운동 동안 바이스는 1사 9점을 얻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딴 동작인 반회전으로 더블 레이아웃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스는 1어 4점의 인상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여성 도마로 여겨지는 유르친 코 더블 파이크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1여 350점의 점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종합 점수 5구 1점으로 2위를 차지한 리앵엉의 5점 앞서 마쳤고 이달 말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리는 미국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행과 난이도의 조합으로 점수를 받으며 각 종목의 총 점수는 일반적으로 12점과 15점 사이에 속합니다. 관중의 응원을 받은 바이스는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주먹 부딪힘과 그녀의 특유의 미소로 반응했습니다. 도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이스는 팬 지원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여전히 매주 치료를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서 전에 가졌던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신납니다. 26세의 이 운동선수는 체조선수들이 공중에서 그들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정신적 장애인 뒤틀림으로 알려진 것에 시달린 후 도쿄에서 열린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기권했습니다. 바이스는 도쿄올림픽에서 4개의 개인 결승전에 참가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루틴에서 수정된 분리대를 사용한 후 동메달을 획득하며 밸런스 빔에 참가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코어 하이드레이션 클래식은 선수들이 국내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는 9월 30일과 10월 8일 사이에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토요일에 매진된 군중이 호프만 에스테이트로 몰려들었는데 관중들은 바이스에 기대했던 복귀뿐만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순이사리와 같은 것들을 보기를 열망했습니다. 바이스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장식된 체조선수입니다. 그녀의 메달 획득 중에는 올림픽에서의 4개의 금메달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의 19개의 금메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역사상 어떤 체조선수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비록 바이스가 이번 주말에 4개의 경기에 모두 참가하기로 등록되어 있지만 운동선수들은 아무 때나 장치 위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휴식 후에도 그녀는 정신건강이 유명한 옹호자로서 체조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그녀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그녀가 다시 비틀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좋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스포츠로의 복귀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그녀의 흥분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발표 이후로 제가 약간의 미아가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 응원과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토요일의 대회에서 많은 팬들이 자랑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티셔츠와 집에서 만든 간판을 표시하면서 바이스를 지지하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나와 아니 저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고 저의 신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용기와 롤모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단지 회복력이 있고 저는 이 스포츠와 모든 스포츠 안에서 때때로 선수들은 필요하지 않은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라고 다른 팬인 콘티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입장을 취하고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모두에게, 특히 엄마인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항상 재미있어야 합니다. 바이스가 대회를 쉽게 지배하는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2021년 그녀의 출발은 예상치 못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의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요구에 더 익숙한 일부 사람들에게 경기를 포기하기로 한 바이스의 결정은 그것이 놀랍게도 더 전례다. 어섰습니다. 바이스의 출발은 체조에서 그 누구도 일어나서 그만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으로 충분하고 저는 지구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모두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든 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라고 스포츠 기자이자 작가인 투안 아이언이 CNN 스포츠에 말했습니다. 팬들과 동료 운동선수들은 똑같이 체조가 다시 경기에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흥분하고 있으며 내년 올림픽 개막식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장식된 미국 체조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이스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상태에 대해 토요일 질문을 받았을 때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바이스는 말했습니다. 제 주요 목표는 이것과 그 후 선수권 대회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여전히 치료를 할 것이며 여전히 제 자신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